우리 동네 놀러 와. 오늘 대박 터졌습니다. 우리 뭐라도 하자 TV 할머니가 돈가스 기가 막힌 데 있다고 사준다고 해서 출발합니다. 가자 가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곳은 안동시 기란면인데요. 열심히 달려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기란은 다음 기회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우리 구독자 추천 정화 중화요리입니다. 안동시 정화동에서 인기 있기로 유명하죠. 맛있게 드실 준비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의 실내 분위기고요. 우리가 자리 잡은 곳처럼 따로 앉아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 요거 술이 그 낯설은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스하겠습니다. 메뉴판은 정지 하고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있을 건 다 있는 메뉴판이 보이실 겁니다. 세트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요거 탕수육 간짜장 세트 주문했습니다. 아, 누구냐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를 따르는 팬입니다.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드디어 탕수육 나왔습니다.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요. 고기 덩어리들이 큼직하더라고요. 캬! 간짜장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일단 살짝 짭조름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아삭함이 느껴지고 있었고요. 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면이었습니다. 공깃밥은 최소한의 간짜장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주문했습니다. 일단 간짜장을 면 위에 사부작 올리고 주방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맛있게 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으로 짜장이 골고루 퍼지게 슥슥 비벼주었고요. 좋아! 뒷집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탕수육을 간짜장에 살짝 찍어서 먼저 먹어봤습니다. 여기 탕수육은 바삭함과 쫄깃함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간짜장. 간짜장을 볶으신 게 역시 춘장 향이 좀 센 것 같고 좋아요. 그럼 고기들하고 다 들어가 있고 큼직큼직하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진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맛보겠습니다. 하고 보는 거지? 그 짜장면, 간짜장의 느낌이 요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살짝 달달하면서 우리가 그 어릴 적 먹던 춘장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쫙 올라오는 게 역시 맛집입니다. 정화 중화요리는 제 판단에 의하면 저는 꼬빼기 먹으면 질려요. 근데 여기는 꽃배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달달하고 향긋하고 느끼함이 좀 적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담백한 느낌. 제가 이 동네 살 때는 많이 먹었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서 아, 내 눈! 아! 드디어 간짜장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밥을 비볐죠. 밥 비벼서 먹고 있는데 아삭아삭한 그 식감들, 양파하고 그리고 또 고기도 같이 느껴지고 확실히 좀 달달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 먹고 나서 특히 간짜장 밥 비벼 먹어야 되는 건 정석이잖아요. 진짜 탕수육은 거짓이 없네요. 진실하네요. 예전 우리가 먹던 딱 그 탕수육.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배달하는 데가 잘 없잖아요. 중화요리는 정화동 일대는 이곳에서 배달을 다 하십니다. 배달 공짜. 배달 공짜. 동네 근처만. 구독 좀 해줘. 아, 오랜만에요. 한 숟가락 아쉽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게 그냥 계속 씹어 돌리는 겁니다. 정화 중화 요리에 오시면은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먹던 그 맛과 함께 일단 짜장면은 달달함, 그리고 탕수육은 진짜 그 옛날에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화동에서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안동시 정화동에 있는 정화 중화 요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동생 맛있었어. 오, 갑자기 뭐라도 하자 TV에서 결제하는 건가요? 오늘 원래 제가 돈까스 사려고 했었는데 같이 고생했잖아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지금 두 테이블을 우리 뭐라도 하자에서 결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상력이 지나죠? 밥 먹으러 따라온 우리 구독자님들까지 계산을 다 했습니다. 이야. 아유, 다음에 꼭 돈까스 제대로 먹으러 가요.